자 그럼 2라운드 장대별 팀 미션 다음 부서를 소개합니다. 그녀들이 온다. 어 진짜? 우와 여기 엄청 센 존데? 여기 세다 세다 세다. 이번에 경연을 펼칠 팀은 현역부 A조입니다. 현역부 A조는 대한민국 트롯의 자존심, 이름만으로도 포스 넘치는 진정한 상위 포식자 팀입니다. 오, 멋있다. 포스가 발로. 현역이요? 야 너무 기대돼. 어떡해? 현역부 A조는 1라운드 진 꺾기 인간 문화재 배아현, 내 마음의 트롯 풍금을 울릴 풍금, 주걱 트롯 창시자 이하린, 오빠들 마음에 불을 지른 슬기까지.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무섭대고 다가와 자꾸 거짓말.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전부 나에게 훅가 버렸네. 오빠들 마음에 불을 지른 슬기까지 총 4명의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라운드 진 배아현 씨가 있는 강력한 팀입니다. 참 그 이상하게 진이 되면 뭐가 변해요. 그냥 얼굴에 진이 써 있어. 진짜 입장부터가 달라 느낌이.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배수의 진? 아니야! 어? 배아현의 진을 친 에이스 현역부 에이스입니다! 아, 또 MG답게 이렇게 하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현역. 에이. 현역! 에이! 에이! 네. 요즘 이렇게 하는 거. 현역부 A죠. 요즘 이렇게 하는 거. 기아와! 현역부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금 2라운드에 올라왔기 때문에 네. 저희가 부득이하게 A조와 B조로 나누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찢어졌구나. 아, 우리 때도 찢어졌잖아. 그렇죠. 인원이 많았습니다. 네, 저희가 선공자, 후공자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네. 저희가 선공자로 구성된 현역부 A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후공자입니다. 우리는 후공자 B입니다. 뭔가 진짜 약간 A, B 하니까 약자와 강자 같잖아. 뭔가 그런 느낌이야. 그치? 성공자 B로 하지 왜? 왜 성공자 A였어? 컴피티션! 그래서 저희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야. 뚜루루루 뚜. 뚜루루루루. 진짜 방 좋다. 완전 좋다. 진짜. 완전 얼굴 대박 좋을 것 같아. 아니, 입구부터 대리석이랑 대박. 어머머머 바닥 이거 뭐야? 대박 사파. 이거 언니 여기 봐 봐. 이거 이 마루 봐요. 이 전기를 받아야 돼, 우리가 멋있다. 이 전기를. 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야? 우와! 오. 나 이거 알아! 뭔데? 아연이 한번 먹어봐. 아, 제가 먼저 먹어도 됩니까? 아, 언니들이 계신데. 아니요. 아, 알겠습니다. 주문 드셔야 돼요. 건강하셔야죠. 예. 자,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어때, 어때? 우리 부모님 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진짜 저희 엄마 아빠도 꼭 사드리고 싶어요. 형이었다. 네. 나도 그래. 너무 생각나. 이거 먹고 너무 좋을 것 같아. 건강. 이거 우리 효도템으로 꼭 챙겨드리자. 그래. 그래요. 그러자. 아 현역부 A죠. 자꾸 듣고 싶어. 난 지금 계속 듣고 싶어. 이 노래 나도 아 서로야. 기분 좀 좋아지지 않아? 호라히. 잘 선택한 거 너무 좋은데? 우리가 정해야 돼. 우리가 컨셉을 정해야 돼. 아 사루비아 꽃을 여기다 꽂고 이렇게 막 그냥 착 막 약간 그런 플라멩고처럼. 맞아 플라멩고. 플라멩고는 퍼포먼스로 해볼 만할 것 같아. 그 플라멩고 치마는 여기까지 올라가. 그래서 착. 그 휘두르면 있잖아, 그게 있잖아. 엄청 간지나거든. 언니 우리 사이즈 나왔어. 그래서 여기 나왔다. 귀에다가 꽃다 꽂고 나온다. 엔딩도 언니 엔딩도 끝장났다. 소름 돋았어 지금. 이미 다 정해졌어. 언니 나왔어. 이미 다 정해졌어. 됐어. 다 필요 없어. 멋있다. 네.
아, 저기요. 사마귀 씨. 사마귀 씨. 이야기야. 어떻게 멋있게 어떻게. 지금 풍구 씨는 이게 너무 어색한 게 보여요, 사실은. 풍구 씨 진짜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연 씨 괜찮은 거죠? 뭘 차? 네, 저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지금 현실 우리 이대로 가면 답이 없어. 망치는 거 아니야? 그치? 네, 망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속았던 춤도 아니고 이 선생님 손 하나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태가 안 나와요. 태가 안 나와요. 멘붕이 왔어요. 이거 이대로 가면 큰일인데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지? 처음에는 처음부터 다시 다 모든 걸 뜯어내야 되다 보니까 아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연습, 연습, 연습이 답인 것 같아요. 이 치마의 각도까지 맞추자 그 얘기 했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지기 싫거든요. 그리고 창피하기 싫어요. 후배들한테, 그 동생들한테,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한테. 이게 현역이라는 게 버티는 거거든요. 독하지 않으면 못 버텨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이렇게 해왔기 때문이야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긴 해요, 진짜. 이거 같다. 이거 뭐예요? 아니, 아이고. 여기서 뜯고 있다니까. 이제 갈토 뽑힐 것 같아, 근데, 진짜로. 아연아, 이거 좀 봐봐. 와, 근데 진짜 장난 아니다. 그치? 와. 그 정도로 저희 팀원이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역시, 현역이다. 나 손 땀난다. 자, 우리 잘하자, 언니. 우리 놀자. 현역부 A조의 장르별 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또 누웠어, 또 누웠어. 야, 준비를 많이 했나 봐요. 아, 뭔가 진짜 잘할 것 같아. 어우, 좋다. 시작 네. 좋다. 야, 이 기대된다. 저 잘하는 친구들. 음악 주세요. 멋있다, 멋있어. 아, 사루비야, 사루비야 피어, 사루비야 꽃을 든 사람. 아, 사루비야, 아. 사루비야 피어, 사루비야 꽃을 든 사람. 아. 사루비야, 사루비야 피야, 사루비야 꽃을 단 여자. 가자, 가자. 사루비야 피야
사랑 비약꽃을 단 여자. 저 멀리 불빛 속에 걸어가는 사람. 무척이나 난 익은 뒷모습. 가슴에 내 가슴에 눈물을 주고 떠난 너무나도 사랑한 그대 모습 있기엔 너무나도 아파 내 가슴이 아팠어. 지금도 나를 부르며 올 것만 같은 사람. 아, 사루비야 사루비야 비야 사루비야 꽃을 든 사람. 아 사루비야 사루비야 비야 사루비야 꽃을 단 여자. 와 미쳤다.
진짜 멋있다. 너무 잘한다. 와, 화음이 너무 좋은데? 와, 강력해, 와. 됐다, 진짜. 잘 톱까지 받았다잖아. 네 분 모두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네. 풍금 씨가 많이 우시네요. 네. 아. 춤도 추면서 또 노래도 했고 또 화음도 맞춰가면서 이런 춤을 처음 한번 춰보시는 거죠? 춤추면서 노래를 처음 해보고. 엄청 고생했다. 와, 대단하다. 박할림 마스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니 왜냐면 뭐 그 옷에 뭐 이거 다 뭐 본인 원래들이 하는 거 외로 꾸민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떨 때 잘못하면 정말 키치하게 보이고 기믹처럼 보이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 구현을 너무 잘했다. 그럼 진짜 연습 많이 하신 거예요. 한 명씩 너무 다 잘했고요. 자기 색깔 그대로 다 살려서 하지만 합을 봤다라는 거에 저 진짜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훈 마스터. 저희 때 이 현역부 A도 인원이 많아서 나눠줬었거든요. 저희도 이제 변신을 하기 위해서 락트로트를 선택했다가 잘 안 된 케이스예요. 네, 색다른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린 케이스였는데 이번 현역부 A분들은 대성공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연 씨가 특히 노래하실 때 또 정통기를 빼고 이 노래에 맞게 창법을 구색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사루비야 사루비야 비야 사루비야 꽃을 든 사람 아 사루비야 사루비야 비야 사루비야 꽃을 단 여자 아 너무 감명 있게 잘 봤습니다. 네네네. 정말 사루비아 꽃들을 따라서 꿈꾼 기분이에요. 너무나 놀란 게 장르가 많이 바뀌었어요. 한 곡에서 1절을 지나서 2절에서 아연 씨가 사루비아 하면서 슬로우로 바뀌었다가 간주에서 또 EDM 사루비아 꽃을 단 여자 뒤쪽으로는 다시 이제 탱고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장르가 한 곡에서 바뀔 때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산만해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네 분이 가창력이 되시는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냥 물 흐르듯이 꿈꾸듯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특히 가장 아연 씨가 너무 대단하신 게 다 대단하시지만 아연 씨가 이 무대는 중심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도 정말 사루비아 꽃을 따라서 따라오듯이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았던 정말 좋았던 무대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와, 저 깜짝 놀랐던 게 저는 풍금 씨가 앞에서 저음 때 쫙 불러주실 때 아, 이분이 저음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이구나. 응, 저음 잘해, 맞아. 그런데 뒤에서 나중에 고음을 쫙 뻗으시는데 고음도 대단한 양반이구나. 노래 정말 잘하시는 분이구나. 예, 오늘 또 새삼 느꼈고요. 아주 네 분의 그 이 안무와 뭐 퍼포먼스 또 노래적인 부분 정말 훌떡 빠졌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네네. 아, 네네네. 아, 장윤정 마스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린 씨는 지난 라운드에서 주걱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잊지 못할 샹하이 트위스트. 근데 오늘 무대를 보면서 만약에 지난 라운드에서 주걱을 안 들고 노래만 했더라면 진선미 안에도 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노래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시선도 너무 좋았고 슬기 씨는 역시 이제 지금 그룹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이 무대에 반짝이를 쫙 뿌리는 역할을 했어요. 너무 우리 슬기 씨 덕분에 아,
이 친구들이 지금 각각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쇼를 하고 있구나 라는 그 느낌을 슬기 씨 덕분에 무대에 준 거거든요. 그리고 풍금 씨는 노래를 정말 너무 잘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풍금 씨는 아마 안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연습하는 내내. 근데 그걸 본인이 부끄러워하거나 뭐 쭈뼛쭈뼛됨이 없이 최선을 다하니까 약간 감동스러웠어요. 와 멋있다.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구나. 맞아요. 헌신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진짜. 그래서 네. 아주 감동스럽게 봤고 한 분 한 분 장기들이 칭찬받을 일들이 다 달라서 이 무대가 오라트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현역부 A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13개의 하트를 모두 다 받으면서 네 분 전원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와,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현역부 A. 이렇게 잘했어. 아, 울지 마세요.